자, 오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 바 오늘 상승을 기대했습니다만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저항권에서 그대로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기관 외국인 코스피 매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36억으로 매도에서 매수 전환됐습니다만 기관은 500억 5억 규모로 매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동성 크게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외국인 선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5,600개 인근 매도 넣으면서 시장 하락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아시아권도 약세고요. 자, 중국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중국도 지금 현재 약보합권입니다만 강하게 반등 못 해내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의 마찰도 시장에 악영향 좀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소폭 반등해서 1170원 인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한번 챙겨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약세 흐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이 21만원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요. 자, 저항권 21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실망 매물 내지는 만약에 신용 물량들이 동반돼 있다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참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며칠 전부터 여기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으나 21만 훼손하면 되지 않는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비중 축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8.9%까지 빠지다가 조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만 4% 인근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5.5%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전기전자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자동차는 비교적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잘 버티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차 그리고 만도 여러분들 잘 보시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비트코인 다시 한번 더 7,400만 원 인근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까? 강하게 비트코인 관련 비덴트 11%대 상승, 자, 우리 기술 투자도 7% 상승, 다날도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주도 전일 하루 조정 받았나 싶더니 또 강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거는 뭐큰 범주에서 엔터 쪽이겠습니다만 엔터도 일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 반등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메타버스도 일단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소재단은 LNF가 일단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들 제법 많이 나와서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3%대 더 추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메이커에서는요, LG화학이 비교적 견조하게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도 그렇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고점 부위인 26만원대를 좀 돌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일 강세 보였던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조정받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는 오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오래간만에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시장이 저항권에서 크게 밀리고 있고 지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자,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수급이 안정 찾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시장 반등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